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용문 재래시장 5일장을 다녀왔는데요. 용문역 바로 앞에 장에 서서 용문역 가까운 데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려한 목가구와 낮은 칠기가 보이네요. 좋아요. 유나방 가면 그런 거 진짜 비쌉니다. 제가 만드니까 싸게 파는 게 어렵지. 신선한 복분자와 오디가 나왔네요. 이렇게 죽순을 잘라서 파는 거 처음 봐요. 강원도 특유의 옥수수로 만든 올챙이 국수인데요. 국수는 생각보다 쫄깃하진 않아요. 발효식품으로 유명하신 분 같은데요. 콧마늘 장아찌가 특이하고 맛나 보이네요. 참외 장아찌도 처음 보고요. 이곳은 맷돌에 직접 갈아서 녹두 빈대떡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늦었더니 다 팔린 것 같네요. 수수로 만들어진 떡이라고요? 네. 얼마죠? 5,000원씩이요. 네. 이거 시원하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가래떡이에요? 아니에요. 찹쌀하고 수수만 드시면. 요거는 쌀빵인데 그냥 서비스가 하나 드릴까 하면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이분은 쌀빵 만드는 특허도 받았어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시장을 둘러봅니다. 큼직한 메추리구이인데 언젠가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기관지에 좋다는 개복숭아인데요. 매실청처럼 담가 먹으면 매실보다 더 좋답니다. 네, 한 장에 2,000원, 세 장에 5,000원. 저는 수수 볶음이가 좋던데. 수수 볶음이는 서울 사람들은 많이 가요. 메밀은 음식점에서 많이 팔아요. 이 시장에선 메밀 전병을 무생채 김치를 넣고 만드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답니다. 찹쌀 소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쫄깃하고 안에 들어있는 파도 직접 만드셔가지고 달지 않고 진짜 좋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 소스 볶음이는 이 재래시장에 와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보네요. 이렇게 직접 자르시는 거.
우리는 네. 그래서 손님도 네. 많고 네. 이게 효과가 있어야지 또 오거든요. 네. 아마씨, 호마씨, 달마씨 여기 다 넣어줘요.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머위하고 참나무라고 구로 이런 튀김은 또 처음 봤네요. 네. 건강에 진짜 굿이에요. 가만도 튼다죠. 나도 딱 잡으셔도 돼, 이거는. 이거는 3일까지는. 어이튀김은 제가 처음 봤어요. 어이 지금 나가면서 언제 시간을 마련할 거는 이거. 부탁하고 너무 좋아. 기술이 대단하시다. 이게 어떻게 똑바로 서요? 아니야 말을 잘 들어요. 네? 아니 한 장에 1,000원씩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네. 이게 또 예쁜 사람들을 잘 찾아요. 또 만 원은 저 앞에서 사서 먹고. 근데 여기가 달인이시네. 저희는 카트 농사지어서 저희들 이거 집에서 제가 다 완두콩을 직접 까시네요.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 5,000원이래요. 아니, 사다가 이제 시장 탐방 끝내고 천년시장 버섯국밥집 거리에 왔어요. 이것은 용문사에 있는 천년된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멋진 포토존이네요. 이 시장의 대표 먹거리 버섯국밥을 먹어보기 위해 메뉴는 비슷하니 제일 가깝고 예쁘게 꾸며진 1호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담한 초가집처럼 옛날 장터 분위기가 나는 예쁜 주막집입니다. 이곳은 장날 아닐 때 오면 조용하면서 맛있는 메뉴도 먹을 수 있어요. 국밥 외에 안주로 더덕 오삼 불고기를 시켜봤는데 역시 장날이라 바빠서 안 됐답니다. 그래서 능이 버섯국밥과 이곳의 명물 은행을 넣어 만든 은행 막걸리를 시켜봤습니다. 푸짐한 버섯과 소고기도 조금 들어갔네요. 이 검은색이 능이에요? 네. 검게는 거는 불가리 표고 이게 능이에요. 팔팔하고 맛있어요. 동문산이 풍년나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막걸리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데요. 약간 달콤하고 제가 은행을 좋아하는데 은행에 약간 은명한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상큼한 것 같아요.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나요. 버섯의 향이 깔끔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전혀 느끼지 않고 맛있네요. 올라가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